안녕하세요. 깡성균 TV 깡성균입니다. 빠바바밤. 이번 컨텐츠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처음 선보이는 인물 집중 탐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인물 집중 탐구 주인공은 바로 트로트 가수 영탁입니다. 제 아버지가 미스터 트롯을 엄청 좋아하셨는데 TV에서 막걸리 한 잔을 듣는 순간 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미스터 트롯 진선미 중 선에 오르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트로트 가수 영탁. 먼저 미스터 트롯 데뷔 전 영탁은 어땠을까요? 영탁은 2007년에 데뷔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당시 데뷔곡은 사랑한다인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뽕삘이 하나도 없는 100% 발라드 노래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랑한다 노래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영탁은 가수 활동 외에도 가이드 보컬, 개인 보컬 강사를 하며 지냅니다. 그중 지방 아이들 소울이라는 팀으로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서도 우승을 경험합니다. 미스터 트롯이 올해 2020년도 방영했으니 13년 동안 무명 생활을 한 것인데요. 가수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모습이 참 대단합니다. 영탁은 2016년에 갑자기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합니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데뷔곡인 누나가 딱이야를 발매. 하지만 큰 반향은 없었죠. 하지만 이 노래는 영탁이 인기를 얻으며 영탁이 딱이야 라는 응원구호가 됩니다. 그리고 2018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트로트 곡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패러디가 나오기 시작하죠. 형이 왜 거기서 나와가 가장 유명한 패러디인데요. 그 후에 각종 예능에서 예고되지 않은 시점에 뜬금없는 인물이 갑자기 나올 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영탁은 기나긴 가수 인생 중첫 전성기를 맞게 해준 프로그램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내일은 미스터 트롯. 영탁은 현역부 A조로 참가합니다. 예선에서 나훈아 원곡의 사내를 부르며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본선에 진출합니다. 이때 재미있는 해프닝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의 차례 바로 직전에 현역 참가자 이찬성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부른 겁니다. 결과는 탈락. 이때 영탁은 울면서 무대에서 내려온 이찬성을 토닥이며 위로해주는 모습. 영탁은 무대에 올라 심사단을 향해 방금 전 불려진 본인의 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한 소절 부르며 이찬성의 탈락으로 인해 무거워진 경연장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예선에서 영탁의 노래가 도전곡으로 두 곡이나 나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찬성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리고 이대원 도전자의 누나가 딱이야. 영탁 본인도 참가자인데 자신의 노래가 두 곡이나 나와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선 1차전에서는 팀 미션을 진행했는데요. 현역부 A조에서 통과한 참가자들과 장민호를 주장으로 장민 호랑나비라는 팀으로 박현빈의 댄싱퀸을 불렀습니다. 이 곡을 선정할 당시 박현빈 본인은 댄싱퀸으로 활동한 적도 없어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댄싱퀸을 어떻게 알고 골랐냐고 오히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가 수록된 타이틀곡이 바로 곤드레 만드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무대에서 스포츠 댄스와 트로트를 성공적으로 접목시켜 훌륭한 무대를 선보이며 심사위원 만장일치 통과를 받으며 전원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습니다.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장민 호랑나비라는 팀명에서 보이듯 독보적 인기를 지녔던 장민호와 예선에서 선이었던 임영웅을 제외하고 영탁은 크게 시청자의 눈길을 끌지 못했습니다. 다만 팀 미션곡 선정 당시 영탁은 달리기 주자로 나와서 꼴찌를 기록했는데요. 이 점이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줬던 부분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영탁 씨가 왠지 달리기를 엄청 잘할 줄 알았는데요. 뭐,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됐죠. 이 콘텐츠를 보시는 영탁씨 팬들에게 지금부터는 영탁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본선 2차 대결에서 영탁의 불후의 명곡 막걸리 한 잔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무대를 본방송으로 봤었는데 도입부에서 막걸리 한 잔이라는 소절을 무반주로 불렀는데 그때 소름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함께 잠시 감상하시죠. 막걸리 한 잔. 역시 속이 뻥 뚫리는 막걸리 한 잔입니다. 강한 인상을 준 도입부와 함께 완벽한 마무리까지 하며 새로운 우승 후보가 나왔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이렇게 잘하는 참가자였던가 하고 놀라는 모습까지 보여지네요. 이 무대를 통해 영탁은 탁걸리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본선 2차 최종 심사에서 진을 차지하게 됩니다. 현재 영탁의 막걸리 한잔은 TV조선 채널 전체 동영상 중 6위, 미스 미스터트롯 영상 중에서는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회수는 1914만회를 기록하고 있네요. 이 막걸리 한잔 노래로 영탁은 순식간에 스타덤에 오르게 되고 수많은 팬들이 영탁을 좋아하게 된 인생 무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말 탁월한 선곡이라고 보여집니다. 본선 3차전은 기부금 팀 미션으로 진행했습니다. 영탁은 막걸리 한 잔으로 얻은 진의 특전으로 가장 먼저 팀원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모든 팀원들을 패자부활자로 구성하는 파격적인 선택. 그 이유는 패자부활전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속에서 가장 훌륭했던 동생들이라서 뽑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의기소침한 팀원들에게 형만 믿어 난 너희를 믿을게 라는 명대사를 날려주죠. 영탁의 리더십. 멋이란 것이 폭발합니다. 본선 3차전에서도 영탁의 형님 리더십으로 호감도와 인기도가 급상승하게 되죠. 지금까지 영탁이 크게 과거 문제나 구설수에 얽히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인성이 좋은 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탁은 무리 없이 준결승전으로 진출합니다. 준결승전은 총 2라운드로 진행이 되는데요. 1라운드는 개인전 대결로 영탁은 주현미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을 선곡했습니다. 본 경연 무대에서 슬픈 가사를 덤덤히 부르면서 시청자들이 가사를 곱씹으며 무대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감정이 더욱 극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당연히 레전드들과 심사위원들에게 극찬을 받습니다. 이 무대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원곡자인 주현미가 박자가 어려운 노래라 박자를 잘 타는 것이 중요하다고 영탁에게 조언을 줍니다. 이에 영탁은 쉬지 않고 발로 살짝살짝 리듬을 맞춰가며 완벽하게 노래를 부르죠. 여기서 얻게 된 영탁의 또 다른 별명은 리듬탁. 이 노래를 통해 준결승 1라운드에서 2위에 오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준결승 2라운드 무대는 1라운드 7위로 아슬아슬하게 합격 순위에 있던 신인선이 1라운드 2위 영탁을 지목하며 영탁 대 신인선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주현미의 또 만났네요를 함께 불렀는데요. 영탁과 신인선은 찰떡같은 궁합을 보여주며 장윤정과 조영수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영탁의 7대3 승리로 끝! 준결승 무대 1라운드, 2라운드 합산 점수로 영탁은 최종 3위로 결승전에 오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탁은 나훈아의 사내부터 박현민의 댄싱퀸, 강진의 막걸리 한잔, 주현미의 노래들을 부르면서 정통 트로트와 댄스 트로트, 남자 가수와 여자 가수 노래, 장르와 성별을 넘나드는 노래 실력으로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네, 분량 조절을 위해 인물 집중 탐구 영탁편 1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탄에서는 영탁의 미스터트롯 결승 무대와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 기타 등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모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깡성균TV 깡성균이었습니다. 빠바바밤.